작년에 어떻게 보면 큰 재미가 없었을 거예요. 이민년에. 네. 어떻게 보면 이제 소리만 요란했다. 그리고 인간 때문에 고단했다. 안녕하세요. 자, 백미암입니다. 이번 시간은 이제 2023년도 띠별운세 중에 토끼띠분들 시간인데요. 네. 나이를 또 이제 제가 호명을 해드릴 거예요. 네. 첫 번째, 25살이 되는 토끼띠분들이에요. 25세 우리 김효생 분들을 먼저 볼게요. 2023년 개묘년에 25 상반기에는 이래볼까 저래볼까 변덕스럽다고 해야 될까요? 오락가락해야 된다고 그럴까요? 지금 어떻게 보면 동분서주하듯이 뭐갈 길을 못 잡는 거일 수도 있어요. 이분들이 그러니까 졸업한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아니면 졸업을 안 하신 분들은 또 직장을 또 나와서 헤매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가지 여러 가지 모양이 있을 텐데 이분들한테 상반기는 어떻게 보면 좀 자리를 못 잡고 헤매는 격일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안정이 좀안 되는 경우라고 봐야 돼요. 또 개개인의 차는 있겠지만 어느 부분은 또 안정이 안 되고 또 어느 부분은 또 자리 변동을 해서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일 수도 있고. 다음은 이제 37살이 되시는 토끼띠분들. 네, 정묘생의 37의 토끼띠 분들은요, 올해 문서 이동이 있습니다. 문서를 잘 잡으셔야 돼요. 또 그게 어떻게 이동도 잘 놓으셔야 돼요. 문서 이동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37살이면은 뭐 회사 뭐 이런 부서나 뭐 이런 계약 뭐 이런 것도 될 수도 있는 거죠. 그런 분들도 있고. 다음은 49살이 되시는 토끼띠분들이에요. 네, 49. 작년에 어떻게 보면 큰 재미가 없었을 거예요. 이민년에. 네. 어떻게 보면 이제 소리만 요란했다. 그리고 인간 때문에 고단했다. 개개인의 뭐 차는 이건 분명히 개인적인 저의 그렇죠. 의견입니다. 작년에 계획만 무성했고 크게 이루지는 못했다. 그거를 올해 개묘년에 조금 실천해라. 올해 개묘년에는 그걸 좀 밀고 나갈 수 있도록 해라. 근데 이제 올해는 약간 토끼띠 분들 49 되시는 분들은 건강이 조금 적신호가 많이 들어오실 것 같아요. 조심하셔야 되겠네요. 네, 병원을 자주 드나드실 일이 많을 겁니다. 그리고 다음은 이제 마지막으로 토끼띠 분들 중에 61세가 되시는 토끼띠 분들이에요. 개묘년에 개묘생인 우리 61 분들은 좋을 것 같은데요? 그러니까요. 어떻게 운이 와도 나쁜 운이 와도 두 배고 좋은 운이 와도 두 배고 네 우리 개묘생 분들 61인데요. 이분들 올해는 뭔가 확 진짜 해봐야죠. 뭔가 해도 해야 되고 움직여도 움직여야 되고 뭐든지 이뤄내야만 해는 해. 올해 안 하면 내년도 더 이상 후년도 없고 뭣도 없어요. 올해가 그러니까 그러면은 올해 뭔가는 해야 된다는 거야. 개면이 어떻게 보면 그치? 이 62세 된 토끼띠분들한테 승부처네요. 그렇죠. 행동으로 올해는 보여주셔야 합니다. 그런 해가 또 되셔야 합니다. 개면년 해가 토끼띠의 해잖아요. 네. 토끼띠의 토끼띠분들이 이제 또 맞이를 하시는 거잖아요. 또한 말씀 해주세요. 개묘년에 우리 토끼띠 분들은 어떻게 보면 반반이에요. 조금 힘이 들 수는 있겠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본인들한테는 본인들의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어떤 단단한 그런 성향으로 밀고 나가신다면 분명히 하고자 하시는 일에 본인들이 결실을 이뤄내실 수 있을 거거든요. 개묘년이 본인들의 하고자 하는 일을 이뤄낼 수 있는 해가 될 거니까 용기 잃지 마시고 그대로 밀고 나가시면 될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백미염에서 알아보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